안녕하세요. 천지일월 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나이대별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41살 되시는 개띠분들 하반기에 좀 어떨까요? 하반기에 직업의 이동의 변동,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시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새로운 시작의 도전. 기운이다. 예. 뭔가 기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장벽도 조금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그래. 시작, 뭔가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순탄치는 못할 수도 있다. 뭔가 강을 이렇게 만나다가도,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을 내가 이렇게 골똘히 하시면서 가시게 되면 뭔가 길을 찾아가실 수 있는 운은 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제 53세 되시는 개띠분들 하반기에 좀 어떨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가 이제 멈춰 있는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것보다, 시작보다 이동의 변동수도 이렇게 들어오고 들썩들썩 하는 이런 기운들은 들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구설수가 이렇게 들어와도 그 구설을 이겨내고 올까지 이렇게 잘 견뎌내면 내년으로는 내가 사람한테도 귀여움을 받고 직장 상사한테도 인정을 받고 내가 길을 이제 펼쳐갈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65세 개띠분들 하반기 어떨까요? 약간 허공중천에 약간 떠 있는 형국.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뭔가를 마무리를 하고 나의 이제 뭔가 하시고 싶은 것들을 이뤄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운이거든요. 뭔가를 잡는 거. 나의 꿈을 잡고 야망을 잡고 시작을 잡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러면은 노후를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뭔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들, 꿈과 희망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65세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개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짚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천지일월 현아입니다.